하나, 둘, 셋, 야! 아이, 부장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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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일 처리를 이렇게밖에 못해! 이것들이 말이야, 오늘 한번 다 쓸어 엎어버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식들이 말이야! 회사가 장난이야! 죄송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내 상사, 개진상 부장님이다. 항상 일 처리를 그렇게 하냐고, 항상 진상을 부리시는 악명 높은 택 부장님이시지. 인간에, 죄송합니다. 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 회의 시간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다가 집 생각 좀 하느라. 아유, 죄송합니다. 집 생각을 해? 집에서 아유. 평생 깨져? 잘리고 싶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똑바로 오시죠, 부장님. 너 뭐야? 넌 뭐야! 너도 잘하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어딜 거들어! 너희들이 아주 똑같아 하는 짓이야! 빨리 일이나 해요! 아, 넵! 나가!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회사가 너무 힘들다. 그냥 회사 때려칠까? 하지만 여보한테는 어떻게 말하고. 아휴, 그냥 여보한테 이 고민을 한번 말해봐. 여보? 여보? 나 다녀왔어. 아유, 뭐야, 다녀왔어요? 여보한테 그냥 말할까? 아휴, 아니야. 내가 회사에서 이런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하루 종일 걱정할 게 뻔해. 아유, 그냥 내가 참아야지. 아니, 오늘따라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오늘 조금 피곤해서 그래. 아유, 그냥 나 먼저 올라가서 좀 쉴게. 그러세요. 아유, 급하게 퇴근하느라 바둑이를 깜빡했네. 바둑아, 그래. 아, 이쁘다. 아이고, 바둑이 밥은 있나? 밥 있네. 바둑아, 넌 참 좋겠다. 사람은 말이야, 살다 보면 직장이나, 그리고 아내,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아이들. 사람과 살다 보면 부딪힌 일이 너무 많네. 이런 고민을 누구에게 말해야 될까 할 때가 나도 참 많아. 휴. 하지만 우리 바둑이는 그럴 일이 없어서 너무 좋겠다. 바둑아, 오늘 부장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걸까? 난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말이야. 오늘도 정말 화가 났지만 이걸 참고만 있다는 게 너무 슬퍼, 바둑아. 역시 네 얘기를 들어주는 건 바둑이 너뿐이구나. 어떻게 보면 걔가 사람보다 낫다니까. 아저씨, 뭐라고요? 걔가 사람보다 낫다고? 그게 정말인지 한번 실험해볼까? 오늘 밖에는 총! 내가 왜 집 앞에서 자고 있는 거지? 아이, 분명 쥐라이몽한테 총까지 맞은 기억이 나는데. 아이, 집에 빨리 들어가야지. 빨리 출근도 해야 되니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세상이 커 보여? 왈왈왈왈! 어이, 뭐야? 왜 내 목소리가 안 나오지? 내가 개가 됐잖아? 왈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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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
나야 나 내 몸.
나라니까 좀 나가 있어, 나가 있어 빨리. 아유. 여보 나라니까. 와이 와이. 아이 걱정이지. 아이 봐주가. 아침 준비해야 되니까 빨리 나가, 빨리. 와이. 내가 진짜 개가 됐잖아. 밥 먹어요 빨리. 아니 이거 아침부터 왜 이렇게 음식 가지고 장난이야? 아 밥을 제대로 먹어야죠. 왜 저래? 장난을 뭐 바둑이 따라하는 건가? 응?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빠 왜 이래? 몰라, 꼭 과두기가 꼬리 치는 것 같네. 아유, 아까부터 계속 아침부터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 있지? 너희 아빠가. 아빠는 술만 먹으면 개가 되잖아. 아직 술 먹으신 거 아니지? 아닌데. 어제 술 안 먹고 들어왔었는데, 분명히. 왈! 아, 깜짝이야. 왈! 아니, 우리 집 개들이 단체로 뭘 잘못 먹었나 봐. 아침부터 계속 이러네. 안 되겠다. 그건 내가 아니야. 가족이는 하루 종일 묶어놔야겠어. 나가자. 에휴 진짜. 에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자 여기 오늘은 얌전히 집 지키고 있어. 안 돼. 그건 안 돼. 왠지 오늘따라 아빠 하는 행동이 바둑이랑 똑같단 말이지. 앉아. 배 뒤집어. 응? 표정이 부러워. 너무 재밌다. 너 바둑이지? 역시 바둑이었구나. 요리야, 아직도 왜 그러고 있어? 밥 안 먹어? 엄마, 아빠가 개 같아서 그 테스트를 해봤는데 오빠, 아빠가 진짜 개가 됐어. 아유, 요리야, 아무리 그래도 아빠가 장난친다고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여보도 늦었으니까 빨리 회사나 가세요, 빨리. 아무리 봐도 진짜 바둑이 같은데. 어쨌든 아빠 가자. 따라와. 둘째 잘 다녀와. 아빠 빨리 회사 가자, 빨리 따라와. 왈왈왈왈왈왈왈. 어우 개가 되어서 말을 못하겠어. 요루야 그건 내가 아니야. 늦겠다, 얼른 가자. 아 어디가 아빠. 거기 회사 가는 길 아니야. 와 미쳤나봐 아빠. 노상방뇨는 범죄라고. 진짜 안되겠다, 목줄이라도 해야겠어. 술 얼마나 마신 거야. 나와. 진짜 힘들어. 내가 진짜 내 발짝 무슨 발짝이래. 다 큰 아빠를 회사까지 데려다 줘야 돼. 어쨌든 여기가 아빠 회사야, 알지? 회사 가서 괜히 사고 치지 말고 장난도 좀 그만 쳐. 나 이만 유치원 간다. 아빠 때문에 늦었어. 아이인가리드시 여기서 오줌 싸워서 뭐 하시는 겁니까? 빨리 지금 회의 늦었으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 회의장으로. 여기 오세요. 빨리 들어와서. 행들이! 이 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 말을 해봐, 말이!
아니 이 사람이 어? 아니 왜 개가 됐나? 어 자네 어제 술 먹고 개 됐어? 어 말을 안 하고? 부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아이 부 아이 잉대리는 부장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좀 말려봐서요 좀. 아유. 아야 왜 이래? 구독하기 부탁해요. 진짜 내 몸은 지금 잘하고 있을려나? 사료나 먹어봐야지. 어이 개가 되니까 이게 엄청 맛있네 사료가. 어이 내 몸이 돌아왔잖아. 아유 다행이다 다행이야. 아유 나도 오늘 하루 종일 묶여 있었더니 아이 피곤하네. 나도 여기서 자야겠다. 내 몸이 돌아왔잖아. 여보 어제 퇴근하고 바둑이 집에서 자면 어떡해? 맞다. 그리고 아침부터 회사 직원들한테 부재중 전화가 막 와 있던데 한번 전화해봐요. 뭐 회사 직원들한테? 그래요. 그래? 진작 하두기가 분명 어제 회사에서 이상한 짓을 한 게 분명해. 전화 걸어봐야지. 띡띡띡띡띡띡띡띡. 뚜르릉 뚜르릉 뚜르릉. 어휴 어휴 그 이사원 이사원. 예. 도대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제 잉대리 어제 진짜 멋진 일을 한번 하셨습니다. 내가 멋진 일을? 예. 아이 그 개진상 부장님을 개처럼 그렇게 물어보시더니 아주 멋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다른 사원들도 지금 잉대리는 멋있다고 난리예요 지금. 부장님은 지금 어떠신데? 이제 난 이제 잘리는 거겠지? 아닙니다. 뭘 잘려요 지금. 부장님도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것 같다면서 오늘 대리님 오시면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고마워. 아휴 다행이네. 예 알겠습니다 대리님. 그럼 이따 회사에서 뵐게요 미친 개 대리님. 미친 개? 알겠어. 내가 미친 개로 소문이 났나 보네. 부장님이 나한테 어떻게 뭐 당하신지 모르겠지만 바둑이가 어쨌든 부장님을 아주 혼내켜준 건 사실이구만. 역시 개가 사람보다 낫잖아. 바둑아 정말 고맙다. 어휴 사랑해 바둑아. 역시 바둑은 너밖에 없어. 엄마 아빠 어제부터 왜 저래? 몰라 나도. 왈왈 바둑이 역시 너가 최고야. 왈왈왈왈. 여보 사랑해. 요로도 사랑하고. 역시 강아지가 사람보다 나아.